야, 몇 칼로리 드시나요, 유진혁 씨? 대략 5천에서 6천 사이. 왜? 자, 손님 몇 칼로리 드시나요? 안 셉니다. 가운데 아저씨 분위기가. 아니, 어떻게 돼? 이게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생생 근육통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EBS 내셔널 지오그래피 디스커버리 같은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요절복통 난립 없어 대환장 파티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등 운동을 진행할 건데 저희 시크릿 게스트와 크래시 피지크 슈퍼스타 윤준영 선수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죠. 오늘 좀 특별한 점이 있죠? 저희가 마이크가 없어요. 오늘 지향성 마이크로 우리 운동 사운드. 오늘 소리 안 내면 반칙이에요. 아, 예. 오늘 어떤 거 진행할지 한번 좀 설명 가능한가요? 아, 남자는 데드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조상님이 제 봉을 안 들어줬지만 그래서 오늘 직접 찾아뵈려고요. 자, 오늘 몇 시에 일어났죠?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 아, 하루가 길다. 하루가 길네요. 오늘 진짜 접신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응급실 가거나. 오늘 마스크에 피 나오나요? 터져야죠 한번. 아, 네. 네. 오늘 그러면 루틴 처음에 랩풀 풀업 저만의 또 운동 팁이 하나 있어요. 비밀 레시피 한번 배우고. 자, 진행에 앞서서 몬스터짐 신상품 어떤 거죠? 언박싱이 또 이게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좀 도와주시죠. 예. 부스터 캔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냥 마시면 돼요. 까서 한번 네. 마셔볼까요? 오케이. 아, 뭐 준혁 씨 먼저? 장윤서라고. 아, 장윤서라고 특훈이 먼저. 이 맛이 다 다른가요? 나 다른 것 같은데요. 맛이 색깔이 달라. 그러네. 제부슈가네 또. 나 프리도 마이스. 나는 피치 망고 넥타. 넥타. 아, 피치 망고 넥타. 어디 있어요? 아, 공부 좀 해왔어야지. 자, 건배 한번 하시죠. 저희가 마실 때만 살짝 마스크 내리겠습니다. 자, 건배 위하여. 위하여. 자, 부스터의 주 성분 카페인. 카페인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그 각성작용이라고 하죠. 운동의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냥 음료수 하나 딱 먹은 것 같은데. 몸이 떨립니다. 이야, 장난 아닌데요? 아니, 저 부스터 오늘 세 번 먹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세 번입니다. 렉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토이님 배려해서 저희가 렉을 하나 더. 그냥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배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방송 초반이니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에 스트랩 갖고 싶은 이유, 난 이 스트랩이 갖고 싶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스트랩을 바로 보내드려요. 책볼 아니에요. 애니멀 스트랩이 있고 네. 그다음에 코브라 스트랩이 있고 RDX 스트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스트랩을 갖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쏠게요. 아, 그리고 그냥 쓰면 재미없잖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볼게요 오늘. 아, 좋죠. 직접 체험해보고 어떤 게 좋은지 각자 원픽 한번 말해보는 거죠. 아, 그럼요. 그 여러분 스트랩 차시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딱 찼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로 끈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저희 땀이 묻어있고 저희의 피가 묻어있고 사인도 해드릴게요. 체취가 묻어있네요. 네. 트포이님 모자도 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모자는 안 돼요. 네, 모자는 향기가 너무 많이 배가지고. 자, 랩풀은 넓게 잡나요? 좁게 잡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분이 좀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 넓이를 잡습니다. 또 우리 현대타베님께서는 어떻게? 아, 저는 팔꿈치가 예. 조금 등 뒤로 빠질 수 있는 공간 확보. 그 공간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매님 들어가시죠. 자매님? 삼남매잖아요. 네. 아, 예. 윤준영 선수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가요? 오늘 쟀을 때 101kg입니다. 101kg, 드디어. 저번에 90 네. 몇이었는데? 그렇죠, 뚫었죠. 벨트 좀 뒤에. 아, 벨트! 제가 잠시만요. 3딜러예요. 3딜러 3개예요.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둘은 부스터를 먹고 왔는데 우리 이준호님은 피자를 먹고 왔대요, 오늘.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아! 아! 오케이, 이지! 둘, 오케이! 이지웨이! 자, 이지! 자, 코브라 마인드! 오케이! 하나! 둘! 어!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야,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괴물들이랑 같이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랩풀하기 전에 아 자꾸 세팅을 하잖아요. 이걸 몸을 너무 뒤로 가면 안 돼. 이러면 엉덩이 운동이에요. 무게중심을 좀 앞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 쪽으로 쫙 잡아당기면 등이 수축이 돼요. 팔을 뒤로 밀어준 상태에서 하나 둘 와 이지. 자, 오 좋다. 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내일 헬스장 가면 또 사람들이 따라하겠네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처음 올라오고 나서 헬게이트 열립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저번에 실패했죠, 제가? 네. 내쪽 와. 오케이, 피자. 오케이. 야! 야! 고고. 야! 토이님이 그 저널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되게 힘듭니다 이거. 아. 스쿼트를 180 치시는데. 네. 저 그거 있습니다 이거. 암모니아. 암모니아. 암모니아 치트키 나중에 쓰겠습니다. 나 오늘 이거 꼭 들 거야. 하나 둘. 빨리 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 무겁나 이게? 아, 아. 한 장 더 올려. 와. 아. 죽이네요 뭐. 야나나나 지금 나, 너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카메라 좀 봐봐. 얼굴 하얀. 아술 먹고 왔어. 술 먹고 왔어. 아 살짝 힘들었다. 살짝 힘들었다. 제가 힘들 때 먹는 게 있어. BCAA. 아 BCAA? 오늘 또 특별하게 협찬을 왜 이렇게 많이 해주신 거야? 아 진짜 몬스터짐 사랑한다. 미치겠네 진짜. 몬스터짐 짱. 오늘 꼭 먹어야 돼. 블레가 나오는 거야. 자 머슬로지 BCAA인데 8:1:1이에요. 8:1:1이요? 네. 강성장이 아주 필수적인 뮤신이죠. 처음에 스푼이 없거든요 지금. 요거 이거 말아가지고. 옛날 방식이야. 올드스쿨이네요. 아 이거 여러분 이게 스푼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안에 스푼이 들어가 있는데. 아 언제 찾아. 어때요? 맛이 네. 잔잔해요. 이거 맛있잖아. 260을 들면 BCAA 바로 산대요. 내가 아니, 판매 이거 어떻게든. 안 산다는 마인드. 못 들면 탈모로 안 돼요? 어? 야 이 모자 벗고 할게요. 야 못 들면 탈모는 심했다 진짜. 못 들면 탈모! 탈모! 나는 초인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방송 이거 편집하면 대박이겠다. 아, 야, 한 번 더, 한 번 더. 야, 아, 이 제대로다. 아, 어, 아, 이지 하나, 둘, 다섯, 여섯, 와, 정신하고 정신. 와, 자, 저 또 260 가야 되나요? 오늘 못 뛰면 여기서 주무셔야 돼요. 이지! 아, 이지! 아, 이지! 망설이면 안 돼요! 바로! 아! 바로!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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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안 돼! 진짜 안 돼! 아! 도와줄게! 아, 용서해주세요! 아, 도와줄게, 안 된다고! 도와줄게!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아니, 어떻게 저 이게 쟤들을 도울 수가 있는데! 야, 이거 올려봐요! 잠깐만,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 안 되겠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 이슈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면서 편의점에 뭐 드시고 오시면 안 돼요. 아, 네. 지금 몇 킬로라고요? 180. 속보! 렉풀 1시간째 하고 있어요. 자 280kg입니다 윤준영 선수 렉풀 280kg. 어! 이지! 이지! 8장이면 360인가요? 80 아닌가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 마벨 현문 앞으로 청구해주세요. 자 준비됐어 윤! 준비됐어 득! 하나 둘 빡! 아! 자 둘! 빼도 끝이 없어, 원장님. 아, 괴물들과 운동을 하니까 체중이 계속 오릅니다. 하나, 둘, 와, 셋, 아, 어, 우와, 우와, 어, 뭐야? 이상한 거 다 하시는데. 뭐야 이거? 어, 왜? 어, 야, 그거 아니야? 다시. 아,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처음으로. 안 되겠는데? 프로 다시 따야 되겠다. 100kg. 아, 맞아요. 인정. 광화문 날다람쥐예요. 야! 풀업과 풀 오버 두 개를 동시에. 와! 와, 야! 와! 아유,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괜찮았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오! 하나도 안 멋있고 웃겨. 아, 멋있는 거예요. 아, 뭐야? 아니, 앞으로. 와! 발이 앞으로 가야 돼. 자, 몸 앞으로 밀었다가. 와! 아니,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올라가. 대각선 뒤로.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덤벼라! 쏘봐! 무서워! 더 올라가! 아, 태풍이 초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했어요? 네! 끝났습니다! 케이블 풀어버! 느낌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저 케이블 스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진짜 제 이번 시즌 비밀이었어. 사실 시즌 끝나가니까 알려드릴게요. 원암 풀어버인데 원암 풀어버 풍암으로 할 때 이걸 모으려고 해. 그렇지. 내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등보다는 경갑을 내리는 그렇죠. 힘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배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네. 먼저 상체를 이완을 시켜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체 살짝 들어서 광배를 눌러주고 여기서 그대로 아래로 쭉. 와. 이거 코를 그리지 말고 그냥 아래로 쭉. 오, 딱 걸리네요. 팔꿈치가 어. 이렇게 하고 10개를 했어. 그 다음에 엄도로 가. 그렇죠. 아, 좋아. 와. 여기 걸리게. 그렇죠. 아. 끈다. 언더 언더. 그치. 아. 알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와. 야, 가르치면서 안다. 아. 뭐 누가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여주시나요? 어때요? 어때요? 근데 몸 살짝 이렇게 구부려봐. 아파요. 아파. 더 구려봐. 지날 것 같아요, 등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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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난이죠? 근데 내일부터 레슨 할 때 써요. 아. 근데 저작권료 내시고요. 아, 예. 어, 잠깐만. 이게 다 꼽으신 거예요? 와. 너무 들었다. 진짜 너무 들해. 오. 오. 하나. 하나. 둘. 노스틱 리베트. 뭐예요? 끝났어요? 예, 네, 안 되는데? 10개 채우세요. 아. 대부분 자주 같이 운동해주세요. 자주는 네.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는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와! 어. 아, 자극했다, 자극했다. 어. 백 더블 바이셉. 와, 장난 아니다. 와. 아홉. 열. 와. 열, 나 12개. 12개? 하나. 아, 왜 이런 걸 자꾸 이기려 하는 거야? 스포이 운동할 때도 관심 좀 가져줘.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아, 제 산타를 좀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올해는 다이어트를 안 해가지고. 팔롱보이즘인가요? 예. 말기예요, 말기. 팔롱보이즘 말기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마지막 혹시 제 스타일로 한번 가야 되나요? 아, 좋죠. 아래로 방송 끝나고 오. 정리를 어떻게 할지. 원판 정리. 오, 한다! 오, 야, 이걸 이렇게. 라스베이거스 가자! 예! 와! 올란도! 와! 올란도! 와! 와! 야, 민지 형 선수가 이런 소리 내고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요. 광기 방송 총 운동 시간 6시간 돼. 지금 우리 라이브 이제 방송관 없어요. 아쉽게도 저희가 더 높은 퀄리티의 방송을 위해서 녹화 방송을 합니다. 녹화 방송. 그래서 유튜브 댓글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소통할 테니까 그거 기다려 주시고 우리 마지막 윤지정 선수 트포인에게 궁금한 것도 같이. 아. 야, 몇 칼로리 드시나요, 윤지정 씨? 대략 5천에서 6천 사이. 와이. 자, 트포인이 몇 칼로리 드시나요? 안 셉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하루에. 가운데 아저씨 누군가요? 지금 물어본다고? 라이브 너무 됐나요? 아니, 이사님이시잖아요. 몬즈 프로 9월 12일이죠. 우리 이날의 별 대래 별.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데드라인이 9월 10일이에요. 그 말인즈, 몬스터짐에서 우승한 사람은 올림피아 갑니다. 다음 네. 방송부터 그날 정도 몬진풀에 참가하시는 선수들과 운동을 할 거예요. 와.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걸 해부하는 그런 방송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 오늘 대박이다. 아, 오늘 너무 대박이다. 마지막 네. 유종의 미들. 저희 다음에 하체 운동할 때 오실 건가요? 아, 해줘. 저희가 라이브 당분간 안 할 건데 하체 하는 날 그날만 라이브 할래. 저희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라이브 때 인사드리고 그때까지는 녹화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근육통.